자, 지금은 아 미꾸라지들 여기 양식장인데, 아유 개구리들이. 자, 지금 제가 왜 왔냐면은 요게 이제 황태채예요. 옛날에 쥐를 잡아보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쥐를 볼 수가 없는데 요거를 미꾸라지들한테 한번 줘볼게요. 먹나 안 먹나. 황태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자, 뭔가 냄새가 나서 올 듯한데 이 자식들이 먹을지 안 먹을지. 아직은 반응이 없네요. 반응이 확, 오! 물었습니다! 이야! 이야, 이거 완전 신세계 맛이다 하고 막 달라붙는 것 같아, 애들이. 이야!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야, 황태채. 안 그래도 이게 그냥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얘들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자, 이쪽은 아직 발견을 못한 건지 애들이. 뭔가, 오! 먹었습니다! 이야, 이쪽은 끌고 들어갔네, 아주 그냥. 야, 그럼 좀만 더 줘볼까요? 야, 이 황태채가, 이게 진짜, 오래돼도 변함이 없어요. 오, 저 땅 불었다. 이제 물면은, 자, 저기도 놔주겠습니다. 자, 이제서야 이제 물었습니다. 미꾸라지들이. 자, 이거는 좀 약간 개밥보다는 오래 갈 것 같네요, 이게. 네? 왜냐면 좀 질기고. 오, 얘들 아주 뭐, 상어처럼 물 밑으로 끌고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건 한 번에 안 주고, 얘들이 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나중에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는 먹이가, 예? 개밥처럼 둥둥 뜨는 게 아니고, 이게 보세요. 이게 물로 끌고 들어가, 오, 끌고 와서 다시 또 끌고 올라오네. 이야, 황태채. 이야, 뭐 신세계겠죠. 지금까지 먹었던 그 맛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야, 지금 저기 뜯기 시작하네요. 이게 아마 물에 좀 불려줘야지 얘네들도 먹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게 뭔가 질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황태가 물고기잖아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바다 물고기가 미물고기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이야. 어휴, 다 밑으로 끌고 들어간지 황태채가 하나도 안 보이네. 자식들. 네, 여기는 아직 황태채가 둥둥 떠있고 발견을 못한 듯합니다. 자, 우리 미꾸라지들이 어쨌든 이렇게 황태채의 맛을 또 보게 되네요. 자, 오늘 미꾸라지들에게 황태채 간식을 줘보는 시간의 영상이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